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레미야의 고백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분의 예언을 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곧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각처럼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선포자입니다. 선포자. 예레미야는 그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선포자로서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합니다. 그의 사명은 죄악에 빠진 유다 백성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고난과 핍박 뿐입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설명을 거절하십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온전히 끝까지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철저히 믿어라, 믿음으로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보면 10절 말씀을 보세요.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 도다. 아멘. 지금 예레미야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재앙이요 저주입니다. 적어도 예레미야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예레미야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가 한 일이라곤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전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도리어 말씀의 선포자인 예레미야를 저주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저주에 동참합니다. 결과적으로 예레미야의 이 말씀 선포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완전히 실패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예레미야는 그 청중과 말씀을 듣는 그들과 싸움을 벌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싸움꾼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의지와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는 사람들과 계속 시비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이제 그따위 예언은 당장 그만 집어치우라,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런 예언은 이제 더 이상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할까요? 당연히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결코 그들의 요구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오늘 그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시점에서 그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반발하고 금지하며 협박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자기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참된 예언자에게 사역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예언자로 부르십니다. 곧이어 그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런 다음 그 메시지를 들어야 할 자들에게 그를 파송하십니다. 보내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바라시는 것은 딱 한 가지 뿐입니다. 그가 충성스럽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청중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청중이 그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청중이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예언자가 청중의 반응을 강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듣기 싫다는 자들을 억지로 듣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예언자를 부르시고 청중에게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각자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언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충성스럽게 선포했는지 물으십니다. 청중에게는 예언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순종했는지 물으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로 세우신, 하나님이 말씀의 선포자로 세우신 목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목사가 청중의 반응에 지나치게 민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목사는 잘못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의 눈치를 슬슬 살피다가 변질되기 쉽습니다.
야,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면 청중이 싫어할 게 분명한데 어떡하지? 청중이 싫어하는 내용은 삭제하고 듣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편한 내용만 전하자. 그래도 어쨌든 메시지를 선포하기만 하면 되니까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청중과 교묘히 타협하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러다가 거짓 예언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청중의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선택은 목사의 몫입니다. 끝까지 자기를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종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중간에 청중의 종으로 전락할 것인가, 타락할 것인가. 물론 그 선택에 대한 책임 역시 그의 몫입니다. 자유를 주셔서 어떤 걸 선택할 수,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그 선택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돼요. 결국 예레미야와 그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계속해서 싸움을 벌입니다. 사실은 1대 절대 다수니까 이게 싸움이 아니죠. 일방적인 싸움입니다. 예레미야가 1이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예레미야는 자기가 태어난 날까지 저주합니다. 오죽하면 자기 생일을 저주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감정이 막 북받쳐서 쏟아놓는 한풀이식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 중에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해 본 사람이 있을까요? 왜 태어났니?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꼴 혐한 꼴 보지 않을 텐데, 이렇게 저주해 본 사람 있습니까? 내 생일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저주하다니요.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그만큼 당사자인 예레미야가 극단적인 절망의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을 테니까요. 다음으로 본문 15절로 18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예언자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탄식. 여호와여, 당신은 아십니다.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보아 주옵소서. 예레미야가 사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막 따지는 장면입니다. 왜 그가 고난 당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셔서 보내신 게 그 이유입니다.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청중으로부터 엄청난 인기와 환호를 동시에 받겠지요. 왜 하필 심판의 말씀을 주신 걸까요? 어쨌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따지는 것은, 항의하는 것은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습니다. 그는 현재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수모를 당하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말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정당성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자,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부담스럽죠. 심판의 말씀이니까. 그래도 그걸 거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기꺼이 받습니다. 자, 그 말씀은 그에게 기쁨이자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단순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할 백성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들에게 그 말씀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예레미야가 왜 가족들로부터 쫓겨날까요? 왜 아나돗의 친척들로부터 배척당할까요? 왜 청중으로부터 살해의 협박을 받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전한 메시지, 곧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레미야의 삶의 모든 터전이 와르르 다 무너져버린 상황입니다. 그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찾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이 하나 있지요. 그의 기쁨과 즐거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지요.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세상에 이런 역설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바로 그 말씀이 자기에게 기쁨과 즐거움이라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모든 것 전부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솔직히 예레미야가 특별히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는 열심히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전하라 하시면 계산하지 않고 잔머리 굴리지 않고 그대로 전합니다. 그분이 가라 하시면 군말 없이 갑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가 순종한 결과는 어떨까요? 아무도 자기 입에서 나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을 죽어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주신 그분의 말씀인데도 말입니다. 더 나아가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자, 일찍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를 구해 주시겠다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도와줄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고 1장 한번 다시 간단하게 봅니다. 예레미야 1장 앞으로 가셔서 17절로 19절 1051쪽 예레미야 1장 17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로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잠깐만 펴놓으세요. 자,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죠? 보내시면서 네 알아서 네 마음대로 하라, 이게 아니고 내가 너를 보내는데 내가 너한테 주는 그 말만 꼭 전하고 그들이 너를 막 미워하고 너를 치고 공격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그럼 든든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런 약속 주시면 얼마나 든든해요. 자, 그래서 순종해서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현실 어떻게 돌아갑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마주하는 현실을 보세요. 하나님 약속대로 그를 보호해 주십니까? 분명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부르시고 보내신 건 틀림없이 틀림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더 이상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속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본문을 나중에 이제 제가 여기 보면 말라가지고 속이는 시내 같다고 하나님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약속을 뭉개시는 것 같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사기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정말 예레미야는 뛰어난 예언자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슬프면 눈물을 흘리고 맞으면 아프고 때리면 아프고 험한 말 하면 끙끙 앓고 고통스러우면 아프다고 소리쳐요. 참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이렇게 마구 따지는 거예요. 왜 처음 약속을 지키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자, 이 정도쯤 되면 하나님이 오죽하겠냐 하면서 하나님이 위로의 약속을 좀 이렇게 주시면 안 됩니까? 위로의 약속을 좀 주시리라 기대할 수 있죠. 그러나 처음보다 더 세게 막 나가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책갈피 오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자, 15장으로 오셔요. 본문으로 15장으로 오셔서 19절 말씀 보세요. 자,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19절 본문 15장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좀 더 강하게 예레미야를 책망하십니다. 비판하시면서 책망하시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게 뭔 말이냐, 예레미야야 너 좀 회개해야겠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뭘 회개해야 돼요? 자, 예레미야가 이 제기를 했는데 하나님 그걸 일단은 이게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 항의할 수는 있는데 도가 지나칠 정도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너도 그거 넘으면 안 되는데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에 이제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현실 속에서 실망을 경험한 것이 그 이유입니다. 자, 이처럼 예레미야도 우리와 같이 아주 연약한 일개 인간일 따름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곧바로 그분의 약속을 의심하는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또 철저히 신뢰하지 못한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 20절 이하에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놀랍게도 우리 아까 살펴본 1장 17절로 19절과 일치합니다. 또 한 번 약속을 반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1장 17절로 19절에서 보호의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경험하는 상황은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항의하고 막 따지니까 너 회개하라, 끝까지 나를 신뢰하라, 믿음으로 하시면서 그 약속을 또 한 번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싸움을 걸어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하여 건지리라. 좀 끝까지 나를 믿으면 안 되겠니?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도움이 있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저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도움과 실제 하나님의 도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딱 일치합니까? 일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치합니까? 반드시 일치할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아요. 얼마든지 여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답답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좀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시간도 달라, 응답 방법도 이상해.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막 이야기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마치 뭐 모르시는 것처럼 너무 과잉 친절을 베푸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이런 지나친 친절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어떻게 도와줄지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물론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때를 쓰고 막 소리 지르고 간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간구를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때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응답하실 수 있어요. 내가 간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늘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 또 심하면 거절의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게 좋습니다. 자, 예레미야 경우를 보세요. 예레미야 경우를 하나님이 그를 예언자로 부르실 때에는 분명한 청사진이 계획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로 10절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예레미야의 그 소명 기사가 나오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부르실 때에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처음부터 순종하지는 않지요.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아닙니까? 일국의 대통령이 불러도 막 감지덕지에서 달려올 텐데 그 일국의 대통령, 5년짜리 권력 대통령하고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레미야가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거절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제대로 알기 때문이에요. 모르면 막 행동하지만 알면 신중해지죠. 무슨 두려움도 생기고. 1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 모태는 자궁이에요. 자궁에서 나오기 전부터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대단히 높게 평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면서 사명을 딱 위임하신다면 어떨까요? 감격에 겨우 막 부르르 몸을 떨면서 넙죽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정말 내가 볼 때는 과대평가인데 나를 이렇게 높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면서 말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반면에 6절을 보니까 예레미야의 반응은 그렇지 않아서 뜻밖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퍼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자기를 보니까 이 부르심이 감당이 안 돼. 예레미야의 거절이죠. 그가 왜 이렇게 거절할까요? 그 5절,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고 5절의 의미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예언자들은 그 하나의 신학 전통이 있습니다. 예언자들에 대한 전통을 알면 5절은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의 예언자는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떤 특정한 순간에 그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 인생의 어떤 주기에, 특정한 순간에 인생의 어떤 시점에 하나님이 그를 예언자로 부르십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간 동안 예언자로 봉사하도록 말입니다. 은퇴도 하는 거 당연히. 자, 그러나 예레미야의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아예 처음부터 예언자로 만들어져서 태어나요. 평생 은퇴가 없습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런 예언자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매우 매우 특이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예레미야야 너는 너의 개인적인 삶이 없다. 너의 출생 목적이 여호와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7절에 이제 예레미야의 거절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1장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이라서 나 도저히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라는 것이죠. 아이라 말하지 마라, 말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를 누구에게 보내시든지 바로 그 사람에게 가야 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바로 그 명령을 전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역의 대상은 예언자가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정하십니다. 사역의 내용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골라가지고 막 예언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직접 결정하십니다. 너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요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어린 반푸르치도 없는 소리. 자,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완전히 로봇 아닙니까? 정확히 말해서 예레미야의 자아가 완전히 없어져버려요. 자아가 없어져요. 뭘 자아며 뭘 자아. 개성 이런 거 없어요. 예레미야는 철저히 하나님께 종속되고 예속된 그분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로봇처럼 결혼도 못합니다.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자, 1장 8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예레미야가 앞으로 엄청 센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장차 만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움을 일으키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두려움을 충분히 일으킬 만한 사람. 왜? 죽이려고 하니까. 예레미야는 장차 만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셔서 그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도록 말입니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임마누엘, 임마누엘을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간 어려운 이야기 할게요. 사실은 임마누엘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임마누엘의 약속이 우리에게 평안한 길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약속을 확실히 받은 예레미야가 아닙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니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거야 이렇게 기대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예레미야가 마주한 현실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놀랍게도 고난과 핍박으로 얼룩지고 도배된 인생입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정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포의 도구가 됩니다. 그 안에서 선포의 도구로서 사역 감당하는 그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약속대로 지켜주십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동안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막 사는데 지켜주십니까?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란 약속 있음에도 자주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가 왜 이처럼 어려움을 환난을 겪어야 하지? 분명히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인데 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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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실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지켜주심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예 그냥 어려움이 찾아오자 내 인생 그냥 항상 탄탄대로 형통하도록 그냥 어려움에 아예 얼씬도 못하게 하고 오면 그냥 싹 전부 즉시 제거해. 하나님이 고충 처리반처럼 착 그냥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짱가가 나타나가지고 해결해 주듯이 하나님이 어려움을 싹 그냥 다
제거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대신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걸음걸음을 우리 지난주에 찬양했죠. 그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하신 팔로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진정한 내용입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하나님의 부르심을 낭만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함 받는 거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레미야의 경우 개인적인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생활이 없는 거죠, 이 예레미야는. 정도의 차이는 다 있어요. 개인적인 희생 없이 되지 않습니다, 부르심에. 다 챙기고 할 거 다 하고 어떻게 주의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게는 고난이, 일꾼들에게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언제나 뭐 늘 그런 거 그러면 살 수가 없겠죠, 우리가.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포기, 개인적 삶 포기하고 희생하고 고난이 그렇게 고난인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종의 사명의 본질이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기독교의 생명과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기독교의 생명과 본질은 십자가다. 믿습니까? 예, 어떤 교회에서 너무 부활만 드립다 강조하는데 참 위험합니다. 같이 십자가와 부활. 근데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가 빠진 구원, 영생, 축복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떠나서는 주의 종도 그의 사역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십자가 뒤에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고난과는 그 잠시 잠깐 동안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찬란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No cross, no crown. 그 십자가 없이는 왕관도 없습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싫고 왕관은 쓰고 싶고 고난은 싫고 영광은 누리기 원하고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이 항상 내 앞에 이렇게 붉은색 카펫을 쫙 그 국제 영화제 보면 주인공들 쫙 걸어오잖아요. 내 앞에 붉은색 그 주단 카펫을 깔아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자가 되는 건 그렇게 화려한 선택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원래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유다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보다 악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예언자를 통해 듣고 싶은 메시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안녕과 축복을 보장하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레미야는 그 반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왜? 그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축복이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청중들이 결정하는 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반대의 메시지를 이게 필요해서 이때 나는 고구마를 먹어야 된다. 하나님이 아니야, 너 감자 먹어야 돼. 쉽게 말하면 지금 나 망고 주스 마셔야 돼. 아니야, 너 지금 커피 마셔야 돼. 이런 식. 그런데 이 시점에서는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메시지고 모두가 거절하는 메시지예요.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끝까지 예언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세우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줄기차게 선포하도록 만드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말씀을 길게 끌고 왔습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적용해야 할 포인트 진리는 뭘까요? 기도와 관련된 진리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진리예요. 첫째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말씀 선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분의 백성에게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죽음이 오더라도 끝까지 충성스럽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하나님께 그분의 진정한 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도 이 기도의 대상 속에 포함되며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대로 선택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시적절하게 주십니다.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아무리 듣기 싫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참된 백성입니다. 과연 이 두 가지 기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코람 데오의 삶입니다. 정확히 말해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을 순간순간 다 지켜보십니다. 교묘하게 범죄자들이 CCTV 없는데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고 사각지대를 미리 찾아서 하는데 하나님은 사각지대, 최고의 CCTV도 하나님만 못하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을 순간순간 다 지켜보십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 인생을 최종적으로 계산, 결산하실 것입니다. 이 계산, 결산의 날이 점점 다가오는 중입니다. 하다못해 태풍만 오더라도 대비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계산, 결산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비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살다가 끝나도 되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 날 틀림없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확히 계산하시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시간을 주고 건강을 주고 재물을 주었는데 어떻게 썼나 계산 좀 해보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한번 이게 워낙 이게 자꾸 놓치니까 따라서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완전히 푹 빠져 살면 곤란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최후의 심판날 큰코 다칠 수 있습니다. 땅을 치고 그때 목사님 설교 제대로 순종할 걸 땅을 치고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크게 후회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딱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 그런 식으로 착각 속에 살다 낭패를 당하면 안 되겠지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코람 데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코람 데오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반응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충성스럽게 선포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선포된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아멘 화답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때 영원하고 찬란한 영광의 미래가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우리 눈물 흘린 눈물 다 닦아주시고 억울한 거 다 풀어주시고 퍼펙트 월드를, 완벽한 세상을, 여러분 그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큰 칭찬과 상급을 한 아름 한 가득 선사하실 줄 믿습니다.